선교의 신도자랑 가족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멀리 해외에서 내일의 희망 속에 열심히 살아가시는 해외 우리 동포 여러분들, 해외 근로인 여러분들, 오늘도 저 검푸른 대해를 가르면서 당당하게 항진하는 외항선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특히나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친환경 농업 엑스포 행사장을 찾아주신 군민 여러분들, 또 관광객 여러분, 이곳에 행사에 초대해 주신 내빈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국 노래자랑 사회자 일요일의 남자 소흥회가 인사부터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크게 안녕하세요. 전국 노래자랑이 오늘은 경상북도 울진군을 찾아왔습니다. 울진군 하면은 여러분 앞에 저렇게 끝없이 보입니다만은 바다가 있어 여기저기 해수욕장이 있어 해수욕을 즐길 수가 있고, 또 뜨끈한 온천이 있어서 푸근하게 온천을 즐길 수가 있고, 또 무성한 산림이 있어서 산림욕을 즐길 수가 있고, 춘하추동 사계절 정말로 휴양의 고장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전국 노래자랑 울진군 편 초대 가수부터 모시겠습니다. 늘 느낌이 부드럽고 또 새롭고 매력이 있는 가수입니다. 최윤아 양이 나오겠습니다. 느낌을 불러드립니다. 나오세요. 조금 심하게는 불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이렇게 질서를 잡아주신 가운데 노래자랑을 즐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출연자에게 박수 주세요. 안녕하세요. 울진군청
컴퓨터는 내가 책임진다. 김영진입니다. 오직 하나뿐인 그대. 그림 그곳서 가지 마. 나 홀로 있으면 괴로운데 그대의 얼굴을 바라다 보며 정다운 얘기를 나눌래. 어디서든지 알 수는 없지만 사랑은 이렇게 달콤한 거. 아쉬움 두고서 가지 마. 남겨진 시간이 너무 많아. 내 인생 모두가 사라져가도 이 느낌 우리는 영원해. 어디서든지 알 수는 없지만 사랑은 언제나 항원한 것. 그때여 그 마음속에 이대로 나를 담아둘 수 없는가. 같이 터신터신 얼굴. 안녕하세요, 막춤의 여왕 장미슬입니다. 화이팅! 멍을 불러드리겠습니다. 나를 쉽게 열심히 하셨다. 막춤의 여왕. 다음 분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북면에선 꺽다리 아줌마입니다. 사랑의 밧줄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밧줄로 꽁꽁 묶어 바보같이 떠난다니 바보같이 떠난다니 나는 어떡하라고. 밧줄로 꽁꽁 밧줄로 꽁꽁 단단히 묶어라. 내 사랑이 떠날 수 없게. 다음 분은 또 어떤 분일까요?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세요. 네. 성애 어라버님을 너무나 사랑했길래 이제 와서는 눈먼 사랑의 옷벙어리가 돼버렸다. 11살 20살 때 성애 어라버님을 사랑했는데 이제 59대가 만나니 너무너무 서먹해서 내가 어떻게 삽니까 어라버님. 아, 세월이 흘러흘러 울진에 왔더니 또 여기도 나를 그렸던 분이 계셨구나. 예. 이렇게 만나니 역사적인 만남이 옵시다. 예. 아,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오시게 되셨는가요? 아이, 내가 바다에 맨날 해녀로 작업을 하다가 우리 해녀 요 앞에 계시는 요 해녀분들이 자꾸 나가라 해서 이리 나왔습니다. 그 박수. 아이고 전복이양. 네. 뭐 문어양 성게양 마이가 왔거든요. 요 앞에 것부터 좀 보실까요? 예. 예 선생님. 예. 아이고 성게양. 성게양. 아 성게양. 아 이게 저 이 성게. 예, 요거 성게입니다. 아까 요거 성게인데 요거 깐게. 아이고
성계야 전복이야. 뭐? 아이고 전복. 이야 참 싱싱하다 싱싱하다잉. 근데 이렇게 싱싱한 걸 여기서 다 따신 거예요? 여기서 다 따신 거예요? 예, 직접 땄습니다. 직접이요? 예. 저 앞바다에서? 예, 시퍼런 이 울진의 맑은 물에 들어가면요. 예.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맛있어요. 또 나 참 저 정말 정말로 많다고 얘는 들어서도 엉망진창으로 많다는 얘기 처음 들었네. 그래요. 이야, 이 숭물숭물 하는 거 가만히 있자. 뭐 어쨌든 간에 뭐 있거나 없거나 먹고 볼 일이지 뭐. 꼭 찍어서. 문화의 예술을 사랑하시는 울진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을 모시고 여기서 울진 전국 노래 자랑을 개최하고자 하오니 점심 식사를 일찍 짜주시고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형님 누나 동생할 것들 이렇게 많이 왕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나의 무용단은 전체의 나의 무용단입니다. 이리 오셔. 이리 오셔. 좀 잘 봐주세요. 이리 오시라고. 이거 많이 드시면요 그거가 좋습니다. 이리요. 이리 가까이 오셔. 그 뭐 밤낮 비치고만 할 거 뭐 있어. 좀 자셔야지. 어때요? 싱싱하죠? 아이고 이렇게 막간을 이용해가지고 또 이래 송희 선생님 앞에 계실 때 아이고 내가 이래도 아를 잘 나가요. 아 오남매를 낳거든요. 아이고 성순아 갱님아 꼭지야 정기야 성기야. 아이고 우리 큰딸이가요 저번에 거제도서 예심에 들어가가요 떨어졌거든요. 요놈 엄마는 요렇게 늙어도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저놈 가시나는 그만 떨어져 버렸잖는데. 아이고 아이고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오남매요. 어머니가 여기 나왔다 아닙니까. 그것도 뭐요? 자, 모래가 왔쇼, 모래가 왔쇼. 여덟 마리 대모래가 왔습니다. 자, 얼마에 사겠습니까, 아줌마? 에? 이게 한 마리 있겨? 다섯 마리 있겨? 한 마리 있겨. 한 마리. 한 마리 있겨? 예. 한 마리가 이만큼 커요. 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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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났다. 아이고, 송혜 선생님. 아이고. 좀, 이리 좀 나와보. 이리 좀 나와봐. 이 좀 문어야 뭐 이거 해삼양 좀 뭐 전복이랑 좀 문어양 좀 많이 잡수시다. 예, 내 근력으로는 이거 못 들겠어. 먹지 말고 이걸 좀 들어보란 말이야. 아이고 이렇게 못 미겠나. 아유 나 이런. 아 이거 좀 들어보라니까. 이거 좀 들어보이소. 예. 자 쉬고 쉬고 들어간다 연할발 대문에가 들어간다 쉬고 쉬고 들어간다. 야 근데 이거 저 정식으로 여쭤보겠는데요. 예. 이런 문어를 만나면 무섭지 않아요? 안 무서워요. 아 이거 그냥 혼자 예? 잡아요? 아, 그러면요 이것도 더 큰 거예요 잡지요. 아 대단하네. 예? 무서우면 해내질 못하죠. 아이 그러게 말해요. 그래서 이 저 정말로 그 물질하신 분들 이분들이 정말로 우리나라를 이따 한통 먹으려고 놔둔 건데 뭘 씻어. 정말 이분들에게 기능 보유자 자격을 드려야 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박수! 자 그러면 뭐 자랑했으니까 노래합시다. 무슨 노래? 울산 아리나. 신바람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울산 아리랑입니다. 박수 주세요. 자, 무용단 나와줘. 이름 새겨놓고 꼬마
집에 그 애 아빠 바지 수만 하나 가져서. 이게 뭐라 이게. 내 무대에서 비도 맞고 넘어지기도 많이 했지만 이래 푹 젖어보긴 처음이요. 재밌어요?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심사위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분만 앉으면 이렇게 해가 쨍 하고 뜹니다. 해뜰 날 작곡가 신대성님이 나오셨습니다.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은 뭐 작곡 창고라고 저희들이 별명을 붙였습니다만은 조금 전에 사랑의 밧줄도 요새 저분이 쓴 곡입니다. 작곡가 박성훈님이 나오셨습니다.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여러분 초대 가수 한 분 모시겠습니다. 아, 이태호 씨가 신곡을 냈죠. 사는 동안 있는 성의 저런 성의 다해서 멋있게 산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태호 씨에게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세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내 몸만큼 살았습니다. 바람 불며 흔들리고 비가 오면 젖힌 채로 이더럽고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뿌린 만큼 사르렵니다. 가진 만큼 아는 만큼 배운 대로 들은 대로 가난 없고 어떤 분일까요?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얼굴짱, 몸짱, 얼굴짱, 몸짱 김은경 인사드립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아까 그 점심 식사할 때 보니까 그냥 가족들이 많이 오셨어. 오빠야 근데 오늘 이건 대본에 없는 건데 오빠야 엉덩이도 젖었겠다. 우리 엉덩이 좀 한번 주자. 어떻나? 뛰들어봐라. 어디? 오빠야 음악 큐.
그래 큐다. 오빠 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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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차. 자 지금 나오신 분은 특기가 뭐 있어? 펭귄 춤. 펭귄 춤? 네. 응대이 춤춰서 펭귄 춤도 응대이 춤이나 비슷한 건데. 네. 그리고 저희 지금 엑스포를 맞이해서 네. 오리춤. 오리춤? 네. 아, 오리농법? 예. 아, 그렇죠. 오리춤은 정말 여기서 다 출 줄 알아야 돼요. 예. 어떻게 추나요? 오빠야가 오리하면 내가 깨깨할게. 그래? 예. 그래, 좋지. 그럼. 어떡하나? 이러자. 오빠야가 해봐라. 오리해라. 그럼 내가 깨깨할게. 오리오리. 꽥. 오리오리 빽빽 오리오리 빽빽 지가 올 걸 나보고 허락하고 지는 주인거 하나. 아이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소리 한번 내볼래요? 그 다음에 개소리 발발이부터. 어떻게 발발이부터? 발발이 우리 집 발발이 아이고 이놈 일룡아 어디 간겨. 아이고 목소리 참 입네. 좋네요. 그 다음에 우리 중깨 중깨 그 다음에 우리 집에 불독. 불독. 굴독이 있어 또 우리 집에. 얼굴이 막 굳겨진 거. 그 놈을 또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 노래 한 곡 해야지. 그래. 아이고. 뭐 그러다 보면 어디 장딱이 또 우는가 봬요. 장딱 하고. 아이고 어때도 부르덕하고 장딱하고 또 인연이 됐노 몰라. 그러네요. 에? 한번 해봐요. 시작. 캐치를 좀 타타타타타라고. 자 진짜 이걸 노래는 무슨 노래예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울진 찍고. 좋습니다. 박수. 미쳤는데 우리 펭귄이 다음으로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배달의 기수 김운학입니다. 무조건 짜짜짜짜짜짜짜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한참을 생각해보겠지만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짜짜짜짜짜짜짜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등극급 사랑이야.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 살아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감사합니다. 네, 잘 부르셨습니다. 다음 분은 신하신 여자분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울진의 미시 사랑받고 싶은 김봉여입니다. 잘 정말 좋았네.
다음 여자분도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위풍당당 김춘호입니다. 박수로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닷가에서 어둠 막힌 벌집콘 사는 어릴 적 내 친구 구름 타도 마시며 너희가 바다에 아침을 만난다 아니 왜 그러죠? 예? 한번 더 하시죠. 아니 잘했다고 저기서 한 거예요? 왜 그래? 잘했다고 땡했는겨. 아니 아 띵똥땡 했는겨. 그러면요 띵똥땡 다시 한번 띵똥땡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울진이 고향이세요? 예. 아 울진이 고향이시다. 예. 그러면 뭐 좀 아쉬움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울진 자랑 좀 한번 해볼까요? 뭐? 아유, 울진 자랑 나면 세지 뭐. 유명한 게 많죠. 예. 울진 자랑하면 세다고. 세다고요. 아, 쎘다고. 예. 아, 쎘다고. 뭐, 쎘으면 뭐, 하나하나 좀 들려주이소. 아이고, 참말로. 울진에 하면 온천이 하면 두 개 안겨. 에? 뭐? 온천이. 내가 온천하고, 듣고 온천하고 하면 두 개 안겨. 온천이. 네, 그런데, 아이고, 입이 바삭바삭 말이네. 응? 물이 사시면 좋을다며. 그래, 그래. 각종이 나오면 입도 바삭바삭 타고 그런 기라. 네. 울진도 또 대게 낳고도 알랑아 모르겠네. 대게 울진 대게. 예. 알지. 찾아낸 겸아. 그 울진 대게가 다리 쭉 펴면 내 키우고 똑같아. 아이고 이 송이 아저씨 키보다 쩨매 늦게 깨네. 맞지. 또 울진 아이고. 울진 송이가 또 얼마나 유명하고. 송이 계랑 났대요. 그래요. 계랑 났다. 그런데다가 또 뭐. 또 송이 뭐 났다고? 계랑 났다고. 계랑 났다가 먹고? 많다고. 아이고 내가 뭔 쓸라. 송이가 계란을 났다고. 송이 계란 났다 말이 소울말 많다 이거 아이가 아이고 고쳐야 되네 마. 아 송이가 많다 하는 말 송이 계란 났다 가요. 아이 하마. 나도 송이가 계란을 났다 하는 줄 알았어. 그래요 이렇게 다녀보면은 못 알아들을 말도 많고 예. 그 말을 새겨보면은 참 정답이에요 그게 다. 아이고, 그렇습니다. 속이 좀 산다 왜? 예? 속이 사냐 못 살. 뭐라 하는 거? 속이 사냐가 내가 못 살겠다 안카나. 그리고 지인 속상한 거면 나한테 화풀이 하고 그러서 너. 내가 그러지. 울산 아래라 내 한번 대신 좋을다 그만. 고맙습니다. 이게 무대 나오시면은 이게 다 욕심이에요. 자, 이 저 울진을 소개 이렇게 잘해주신 분에게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말도 좀 쉽게 뛰면 끝이 없지 않다. 아이고, 송이가 계란을 날았다고. 아이고 참네. 자 다음 또 초대 가수 한 분 모시겠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좀 편안하게 노래 부르는 착한 여가수입니다. 문희옥 씨가 나오겠습니다. 미스터 박 박수로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문희옥입니다. 반갑습니다. 눈 오직한 남자 젠틀한 미스터다 아무리 둘러봐도 찾아를 봐도 그만한 남자는 없어 나만을 아껴주고 나만을 위한 100점짜리 남자 보면 볼수록 매력이 넘치는 알레르로 뺨치는 사람 아하하 아하하 사람 옆에 있으니
좋아하는 오직 한 남자 젠틀한 미술 타다 아무리 불러봐도 찾아를 봐도 그만한 남자는 없어 나만을 아껴주고 나만을 위한 100점짜리 남자 보면 볼수록 매력이 넘치는 알렌티움 땀치운 사람 아하하 아하하 너무나도 기분 좋아요 그런 남자가 옆에 있으니 최고로 멋진 여자지 나만을 아껴주고 나만을 위한 100점짜리 남자 보는 볼수록 매력이 넘치는 알렌티움 땀치운 사람 아하하 아하하 너무나도 기분 좋아요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니 최고로 부러운 여자지 전국 노래자랑 울진군 편 정말로 이곳에서는 독일을 비롯해서 미국, 일본,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 한국이 그야말로 친환경 농업 엑스포를 주최를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국제적인 행사가 우리 한국에서는 정말로 끊일 새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전국 노래자랑도 세계인들의 노래자랑이 돼서 노래자랑을 간 곳마다 외국인들이 많이 출연을 하고 또 외국에 사시는 우리 동포들께서 많이 요청을 하셔서 얼마 전에 일본에 가서도 녹화를 했습니다만은 국제적인 프로로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외국 분들이 나오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기상면 소용엄마 섹시한 입니다. 섹시한까지는 왔는데 누구라고 하는 걸 잊어버려서 입니다.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아, 누구시라고? 이름이 뭐예요? 조심해요. 네. 조심해요? 예, 조심해요. 네. 이름 물어봤더니 그렇지 그렇지 여자한테 이름 물어보니까 조심을 해 날 보고. 아, 네, 조심하겠습니다. 근데 국적이 어디신지요? 어디서 오신 분이에요? 필리핀이요. 그래요? Mr. Song. 네, 어? Wait a minute. 네. You look so handsome, Mr. Song. Nice to meet you, Mr. Song. Mr. Song. 뭐라고 그래요? Wait a minute, Mr. Song. 네? Wait a minute. 네. Can I kiss you? Can I kiss you? Can I kiss you only one? 네. I miss you, Mr. Song. 아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그러니까 저 필리핀에서 와서 여기 울진에서 사신다고? 아, 예, 맞아요. 맞아요, 그래. Mr. Song, wait a minute. 네. Really, you look so handsome. 내가 핸섬은 사람이라는 얘기야. 아, 뭐. You're handsome. 아, 그래요. 아주 남바운 핸섬이래, 날 보고. 아유. Handsome, really. 노 핸섬은 거기가 노 핸섬이지. 아이고. Mr. Song. Yes, only... I know. 알았어, 알았어. 아, yeah. Can I kiss you? Kiss you. 포포요, 포포. 포포. 예. 포포, 포하고 비슷하대, 내가. 아, 한 번 더. 아, 정말. 아유, 그렇게 얘기 말아듣지 뭘 또 포포를 하냐, 아유.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는 필리핀에서 온 분인데 울진에 온 지 몇 년 됐어요? 3년 됐어요. 3년 됐어요. 예. 그럼 그렇게 말도 잘 알아듣는데 뭘 날 골리려고 뽀뽀를 다 하자 그러고 그러나. 자, 이쪽은 또 어디서 오셨습니까? 성사마 건니치와. 성사마 건니치와. 하지메마시데. 일본에서 오셨구나. 건니치와 하는 거 보니까. 아, 도모 요로시코 오래하셔이마세. 요로시코 오네가이시마스. 네, 감사합니다. 여기는 몇 년이나 되셨어요? 예, 저는 2년 됐어요. 2년 되셨고 예, 여기 저기는 10년 됐습니다. 10년 뭐 그럼 아주 이 울진 분들 됐네요. 여기 가족들이 있으세요? 예. 어. 아들은 넷이 있습니다. 에? 에? 아들은 넷이 있습니다. 아이고 아들만 넷. 여기 오셨나?
저기 있어요. 어디 어디들 계십니까? 아들분들. 아들아. 어, 손 한번 흔들어. 아들아. 자, 그러면 이렇게 뭐 무대에 나오시면은 다 고향에 계신 분들이 생각이 났을 텐데 어떻게 뭐 일본에 계신 가족들에게 인사 한 말씀 하실래요? 네. 오토사 오카사 오겐키 데스카 우르치니 하야쿠 키테 쿠다사이. 네, 고맙습니다. 또 할 얘기 있는데요. 네. 그 우르치니와 닥산 건강에 가라다 코코로노 야사시 단세가 닥산 이마스. 미나사 오요미니 키테 쿠다사이. 고카이시마센요. 오. 아, 이거 저 대충 들으니까 이 울진에는 아주 건강하고 마음 좋은 총각들이 많답니다. 네. 저 개공해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좀 시집들 많이 오라는 얘기 맞아요? 예, 맞습니다. 맞는구나. 그래요. 정말로 건강하고 마음씨 좋고 또 든든하신 분들 많으니까 여러분도 소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래서 전국 노래자랑은 전 세계 분들이 나와서 서로 대화를 하고 또 내 나라 얘기도 하고 이런 프로가 됐습니다. 노래는 무슨 노래? 춤추는 탬버린이요. 춤추는 탬버린. 네. 이쪽은? 나는 문제 없어. 나는 문제 없어? 예. 박수로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다 훌쩍하신 남자분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원남의 서타 매아의 멋진 남자 주기중입니다. 똑똑한 여자. 당신은 똑똑한 남자. 내 사랑 똑똑한
좋습니다. 다음 여자분 또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천연기념물 하고 사는 정정숙입니다. 평양 아줌마를 불러드립니다. 엎어지면 고달 때 가까운 고향 아하 정말 노래들 아주 열심히 하시면서 또 잘하십니다. 평양 아줌마 잘 들어봤습니다. 전국 노래자랑 경상북도 울진군 편 노래자랑에서는 아마 처음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름하고 노래 곡목하고 잘 알아두셨다가 많이 만나보고 또 사랑해 주시고 노래도 많이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름은 이상번 군이 나오겠습니다. 노래 요새 아주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꽃나비 사랑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비가 되어 날아가고파 그대 품에 안기고 싶어 살랑살랑 되며 외면한 당신 내 품에 돌아와줘요 산이 높아 내게 못 오시나 길이 멀어 못 오나 야야야 나는 알아요 당신의 되어서 말아와줘요 내 사랑 꽃나비 사랑 꽃나비가 되어 날아가고파 그대 품에 안기고 싶어 산들산들 부는 바람에 실어 내 사랑 전해주고파 나이 깊어 내게 못 오시나 길이 멀어 못 오나 되어서 날아와줘요 내 사랑 꽃나비 사랑 나비가 되어 날아가고파 그대 품에 안기고 싶어
살랑살랑 댕여 외면한 당신 내 품에 돌아와줘요. 사이 높아 내게 묻으시나 길이 멀어 멀더라. 야야야 나는 알아요 당신의 그 마음을. 꽃나비가 되어서 날아와줘요 내 사랑 꽃나비 사랑. 당신의 그 마음을 꽃나비가 되어서 날아와줘요 내 사랑 꽃나비 사랑 내 사랑 꽃나비 사랑. 자 다음 분 또 모시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네.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십니까요. 오늘 많이 나오셨는데, 저 울진 읍에 사는 이유진입니다. 네, 아이고, 귀여운 오리가 항상 나왔네요. 형님아. 네. 이게 그냥 오리가 아니고. 네네. 오리 농군. 아, 오리 농군? 그렇지, 그렇지. 네, 이게 내려놓으세요. 네. 이게. 아, 자유롭게, 옳지, 옳지, 옳지. 그냥 두세요. 아, 그냥 둬도 안 되니까. 이게. 옳지, 오리 농군. 어, 우리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어디 가냐, 어디 가. 어디가 어디가 옳지 옳지 그냥 두세요 그냥 두세요. 아 오리 농군. 아 형님아 예예예 예, 예. 설명을 이 좀 오리가 어. 우리 울진 군에 논농사를 예. 다 져준단 말이야. 아 그래서 오리 그렇지, 농법이라. 그렇지 그렇지. 앞에 보시 오리 농법이라고 그러는 게 이게 오리 농군이다. 그렇지. 아 설명을 좀 하시죠. 오리가 어떻게 하는데요? 이 오리가 울진 군에 예. 오리 농군이 울진 군에 10만 마리가 불려져 있다고. 아 10만 마리. 그렇지. 우리 저 울진 군민들이 또 6만 명이가 있고 예. 그래 16만 명이 친환경 유기 농법 농사를 짓고 있는 그래. 아. 저기 다른 지역에 가시면은 네네. 비료 농약 제초제 막 치지 막 아, 제초제도 치고 우리 울진 군에서는 네. 요 오리 농군이 네. 그 세 가지를 해결 다 해버려. 호호. 그렇지. 이게 생톰이다. 생톰이 생톰이 어, 생톰이. 어, 생톰이. 이게 왜 생톰이라 하냐 하면은 어, 왜 생톰이냐? 수타 이름도 세잖아. 송해도 되고 이거 막 잘 팔리겠는데 네. 유명하면은 그지. 그래 유명 잘 맞지. 그래 이게 생톰이가 네. 우리 울진 땅은. 네. 다 살아가지고 살아있는 땅이다. 숨을 발랑발랑발랑 쉰다 이거네. 아 숨쉬는 땅 이 생텀이라 한다 이게. 박수 주세요. 네. 노래는 무슨 노래? 조약돌 사랑. 네? 조약돌 사랑. 조약돌 사랑 같이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장차나 내 가슴에 조약돌을 던져놓고 본체 만체 돌아서는 무정한 사람아 이렇게 나를 두고 떠나갈까요. 잔잔한 내 가슴에 조약돌은 해든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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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던져놓은 사랑의 조약돌. 또 인사하세요. 저는 따끈따끈한 매일 빵을 굽는 뜨거운 남자 김철준입니다. 모르리를 불러드립니다. 그대는 모르리 모르리
그녀를 사랑하고도 나를 보내야 하는 찢어지는 가슴을 당할래요.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웃음을 얻고 가네. 그대는 이 마음 모르리. 셨습니다. 여자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인사하세요. 귀엽고 깜찍한 여자 강미연입니다. 찰랑 찰랑 불러주세요. 찰랑 찰랑 찰랑해 잔에 달린 우스키처럼 공이 우리 가요계 1등 신사 서른도 씨가 나오겠습니다. 준자야. 안녕하세요. 박수. 진짜야 보고 싶구나. 그 선술집이 생각나구나. 먹방 뱃머리에서 눈물 짓던 진짜야. 그 어느 하늘 아래 살고 있는지 이 밤도 내가 무척 보고 싶구나. 나를 따라 천리만리 간다는 그 사람 내 사랑 충전하냐. 꼭 한번 만나야 할 내 사랑 충전하냐. 진짜야 보고 싶구나. 집이 생각나구나. 부산한 뱃머리에서 눈물 짓던 중간아. 지금은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오늘도 내가 무척 보고 싶구나. 나 없이는 못 산다고 매달리던 사람 어느덧 세월만 흘러갔구나. 내 사랑 중간이야. 꼭 한번 만나야 할 내 사랑 중간이야.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오늘도 내가 무척 보고 싶구나. 나 없이는 못 산다고 매달리던 사람 어느덧 세월만 흘러갔구나. 내 사랑 중간이야. 꼭 한번 만나야 할 내 사랑 중간이야.
전국 노래자랑 울진군 편 입상자를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인기상이 두 분이 뽑혔습니다. 먼저 네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울진 군민 여러분 울산 아리랑 손춘권 씨 나오세요. 네 축하합니다. 인기상 두 번째 분 정말 뜻이 깊었습니다. 오리농구를 소개해 주신 분 조약돌 사랑 이유진 씨 나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로 울진에서는 의미가 깊습니다. 다음은 장려상입니다. 장려상 네 오래 기다리시다 노래했습니다. 찰랑찰랑 부르신 강미연 씨 나오세요. 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우수상 다음은 우수상입니다. 평양 아줌마 불러주신 정정숙 씨 나오세요. 잘 불러주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최우수상입니다. 최우수상 상을 주실 분은 김용수 군수님께서 상을 주시겠습니다. 최우수상 오직 하나뿐인 그대 김영진 씨 나오세요. 네 앞으로 나오셔서 말이세요. 네 축하합니다. 맨 먼저 나오셔서 열심히 노래 불러주셨습니다. 네 군수님께서 기념품 증정하고 네 입상 메달을 들어드리겠습니다. 네 전국 노래자랑 울진군 편 정말로 세계인들이 다 주목한 가운데 친환경 농업 엑스포가 열려서 우리들의 뜻을 다시 한번 굳혀주었습니다. 이 행사가 해해년년이 승화되시길 바라면서 전국 노래자랑 울진군 편 오늘 최우수상 하신 분의 노래를 다시 한번 들으면서 막을 내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참여하신 분께는 농업기반공사에서 기념시계와 상품권을, 입상하신 분께는 수협에서 상품권을, 농협 이쇼핑에서 상품권을 드립니다. 나 홀로 있으면 외로운데 그대의 얼굴을 바라다보며 정다운 얘기를 나눌래. 어디서 누군지 알 수는 없지만 사랑은 이렇게 달콤한 거. 아쉬움 두고서 가지는 마 남겨진 시간이 너무 많아.